정생! 경위서 갖고 왔습니다. 너 놓고 나가 임마. 예. 저기 중대장님, 아까는 제가 너무 죄송. 시끄러워. 꼴 보기 싫으니까 얼른 놓고 나가 임마. 예. 아빠! 아이고, 우리 공주님 왔죠요. 아이고, 아이고, 이 새끼. 아이고. 아빠, 나랑 산수 공부하자. 아유, 아빠가 지금 좀 바쁜데. 나 산수도 빵 좀 맞았단 말이야. 어제 아빠 가르쳐 준댔잖아. 가르쳐 좀, 가르쳐 달란 말이야. 아, 그게 아빠가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아빠 나 아파. 약속도 안 지키고. 미안. 아니 뭐야? 미안. 나한테 그렇게 까칠하시던 분이 딸 앞에선 그냥 슬슬 기시는구만. 잠깐. 그래 이거야. 어쩌면 지금이 중대장님께 점수를 딸 절호의 기회일지도 몰라. 중대장님. 뭐 왜 왜? 제가 이 따님의 공부를 좀 가르쳐드리고 싶은데 말입니다. 뭐? 참고로 저는 이 중고등학교 수학경시대회 5년 연속 1위, 수학올림피아드 대회 금메달 수상, 동작구청장 미적분 분야 올림피아드 대회 청소년 부문 최우 수상 수상 등등의 경력이 있지 말입니다. 아유 정말? 아이 그럼 나야 좋긴 한데. 아이 그래도 이건 아니지. 아닙니다 중대장님. 뭐 어차피 응? 일과도 끝났고 할 일도 없으니까 저한테 맡기만 주십시오. 안녕. 우리 친구 이름이 뭐예요? 라헬. 유라헬. 와 이름 엄청 예쁘네. 이름만 예쁜 줄 알았더니 그냥 얼굴도 아빠 닮아서 전지현도 울고 가겠다. 어? 그렇게 사단장이 되겠다는 야망에 불타는 소대장은 중대장 딸과의 위험한 만남을 시작했다. 자 우리 라헬의 친구 3 빼기 1은 뭐야? 3. 아니지. 3 빼기 1이 왜 3이야? 3에서 1을 뺀다니까? 빼. 4. 다시 한번 내가 쉽게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봐봐. 빵이 접시 3개가 있어요. 3개가 있는 선생님이 이 빵을 그냥 막 탁탁 배고파서 하나를 먹고 변기에 똥을 싸버렸어. 어? 재밌지? 변기에 똥을 싸버렸다니까. 그럼 이 접시에 몇 개가 남았어? 3개. 아니 왜 거의 3개야 3개. 내가 똥으로 나왔어도 변기에 남아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빵이 아니라 똥이라고 똥! 드라마 해 드라마. 예? 너 지금 선생님을 가지고 노는 거야? 화를 내요 아빠. 야 라이라 울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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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지마. 선생님이 선생님 자신한테 화를 낸 거야. 내가 설명 잘못해가지고 내가 화를 낸 거니까 울지마. 아, 왜 울고 그래 라이라. 울지마 울지마. 선생님이 울어야지. 네가 왜 울어. 내가 잘못했는데. 오늘도 그 바보 같은 꼬맹이에게 덧셈 뺄셈이나 가르쳐야 하다니. 아니야 그래도 중대장님께 점수를 따르면 어쩔 수 없어. 난 꼭 사단장이 돼야 한다고. 아, 라이라 아저씨 왔지로. 라이라 안돼 라이라. 라이라 괜찮지? 참외 10개를 한 사람이 2개씩 먹으려고 합니다. 아이고 많이도 먹네. 참외는 몇 명이 나눠 먹을 수 있을까요? 라이라. 라이라. 네, 왕자님. 뭐? 아,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아니, 없는데. 왜? 그냥요. 다행이다. 다행이라니 뭔 소리야. 뭐야? 근데 꼬맹이 눈빛이 왜 이렇게 끈적거려 징그럽게. 뭐야 얘. 아이고, 우리 공주님. 중생! 어, 그래. 우리 공주님 공부 잘하고 있었어요? 응 아빠! 선생님이 워낙 잘 가르쳐주셔서 귀에 쑥쑥 들어온 거 있지? 오 그래?
웃기네. 아, 삼소대장 고맙네. 요즘 우리의 성적이 많이 올랐어. 이게 다 자네 덕분이야. 아, 응? 아닙니다. 이 따님께서 워낙 타고나기를 총명하게 타고나셔가지고 저거 별 노력도 안 했습니다. 아이고 겸손하기까지. 아, 이거 식사 시간인데 나랑 같이 밥 먹으러 가지. 아, 예약했습니다. 그래. 성의 황제의 성.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네. 황소희 많이 먹어. 응? 네 알겠습니다. 중대장님 바로 옆자리에서 밥을 먹다니 이거 감격스럽구만. 이건 그만큼 날 신뢰한다는 뜻이 분명해. 드디어 사단장 자리에 한 걸음 가까이 가게 된 거라고. 이거. 아, 이 날씨가 정말 좋구만. 응? 아, 소양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못 씹은 표정하고 계시더니 뭐 좋은 일이라도 생기셨나 봅니다. 뭐 좋은 일이야 있지. 근데 말이야 난 아직도 배가 고파. 응? 오! 아저씨 우리 같이 소꿉놀이에요. 저기 아니 아저씨가 지금 바빠가지고 나중에 하자, 나중에. 알았지? 그래요? 그럼 어쩔 수 없잖아. 아니, 라이라 울지 마. 아니, 왜 울고 그래? 하자. 아이씨, 지금 하면 되지, 어? 충성. 왕자님, 아침 식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너무 맛있습니다. 우리 공주님의 요리 실력은 정말 최고인 것 같아요. 모처럼 휴일날 소꿉놀이라니. 이게 무슨 꼴이야 이게. 아니야, 사단장이 되려면 이깟 수모쯤은 견뎌야 해. 나애라 같이 놀자. 싫어, 나 바빠. 나랑 놀자. 싫어. 나 왕자님이랑 놀아야 된다니까. 놀자. 싫어. 충성. 왜 울어? 아니 뭐야, 소꿉놀이하고 있는데 흥 떨어지게. 지금 왕자님 놀이하고 있는 거 안 보여? 얘 누구야? 대대장님 따님입니다. 뭐? 대대장님 따님? 네. 대대장님한테도 이렇게 어린 딸이 있었다니. 아니 잠깐, 그럼 얘한테도 잘 보여두면 대대장님한테 점수를 더 딸 수 있는 거 아닐까? 에? 그럼 사단장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텐데. 순간 소대장은 또다시 야망으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어디 다친 데 없어? 어? 괜찮아? 아우 정말 다행이다. 어? 응? 그럼 이제 우리랑 같이 놀까? 싫어요. 전 선생님이랑 둘이서만 놀고 싶단 말이에요. 어허, 유 라엘이, 넌 이 예쁜 친구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 외로움에 몸부림치는 이 친구의 몸짓이 친구가 되어달라는 가슴속의 외침이 들리지 않냐고? 안 들리는데요? 암튼 전 싫어요. 그냥 우리끼리 놀아요. 네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나라도 놀아주는 수밖에. 아저씨랑 같이 놀래? 네. 우리 친구는 이름이 뭐야? 은상이야. 윤상. 어, 은상이? 이름만큼 얼굴도 정말 예쁜 것 같다. 우리 같이 뭐 하고 놀까? 응? 예, 예. 예. 아, 황소희. 예. 우리 딸애가 워낙 소심해서 친구가 없었는데 그렇게 밝은 모습은 내가 오랜만에 보는구만. 고마워. 아, 아닙니다. 당연히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
앞으로도 우리 딸이 좀 잘 좀 챙겨주게. 예, 알겠습니다. 좋아. 많이 먹어. 네.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그래. 예스, 예스. 대대장님 바로 옆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되다니. 됐어. 난 됐어. 드디어 대대장님에게도 인정받은 거야. 사단장으로 향하는 길에 아스팔트가 쫙 깔리는구만. 하지만 황소희는 여자의 한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지 못했다. 기다리노라 꿈꾸는 아래 가지런히 놓여있는 꽃가시 나나 아기가 살짝 짐벗어놓고 왼발로 흔드니 와 진짜 잘하셨습니다 도련님. 아니요 낭자가 아주 고무줄을 잘 잡아준 덕분이요. 나이 20 넘어서 고무줄 놀이는 하고 있다니. 은성아. 김딴, 네가 여긴 어떡해. 나, 너 보고 싶었냐? 뭐야, 야 그게 무슨 소리야. 뭐? 자식 이거. 야 너 누가 임마? 나 너 모르냐? 너 나 아냐 임마? 자식이. 아니 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자꾸. 너 누구야? 나! 너 정말 믿냐? 아 이게 아주 그냥 국어를 개똥같이 배워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TV가 문제예요 TV가. 어? 애들 아주 국어 실력을 다 헤쳐놓고 있어. 친구야 나 너 때려도 되냐? 아! 자식 이거 아주. 충성! 정생! 여기 있었구나. 한창 찾았네. 응? 뭐야? 아는 애야? 얘 모르십니까? 얘 연대장님 아드님이십니다. 뭐? 얘가 연대장님 아들이라고? 연대장님께 늦둥이가 있다더니 그게 사실이었구만. 그럼 이 녀석에게 잘 보이면 연대장님한테도 점수를 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알았어. 나한테 맡기고 넌 들어가 봐. 알겠습니다. 충성! 정생! 야, 진짜 너 구질구질하고 왜 이래? 우리 사이 끝난 거 아니었어? 뭐? 오. 너 여긴 어떻게 알고 왔어? 내가 알려줬어. 누나, 너? 이 일을 네 남자친구가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서. 좋아, 이왕 이렇게 된 거 사실대로 말할게. 선아, 나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뭐? 뭐야?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어?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끝나자. 나도 헤어지냐? 진짜 구질구질하게 이러지 마. 우린 이미 끝난 사이라고. 나, 너 용서 안 할 거냐? 큰일이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연대장님 아들 여친을 뺏은 놈이 되고 말았어. 이거 어쩌지? 이 사실이 연대장님 귀에 들어가면 난 찍힐 거고 그럼 난 영영 사단장이 될 수 없을지도 몰라. 이거 어떡하지? 나 너 부셔버릴 거냐? 아니야 내 얘기 잘 들어봐. 이건 오해야 오해. 나는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은상이랑 재밌게 그냥 몇 번 놀아준 것뿐이야. 나는 얘를 뭐 여자친구로 생각하고 그런 게 절대 아니야. 아저씨, 그게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그게 뭔 소리가 아니고 은상아 그러니까 나는 너를 좋아하는 게 이 조카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거지. 자, 나 지금 별 얘기도 하고 있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 아니 왜 또 울어? 야, 야 그게 울 일이야 그게? 왜 울어? 왜 우리 은상이를요? 왜? 왜? 아니. 그러니까 선생님 저한테 그만 돌아와요. 네? 넌 빠질! 지금 어디서 대대장님 따님하고 연대장님 아드님하고 얘기하는데 버릇없이 아 버릇없이 꺼져 이 자식! 너무해요. 이제 그만하라고 이 자식이야! 어? 뭐하는 거야 자식이 저거? 어? 임마! 에이? 이 자식이 누구 대를 끊으려고 넌 번쩍머리 없는 놈! 어? 공주가 뭐야? 우리 엄마가 나 때렸는데! 이 자식들! 어?
걱정이 다 해결돼. 어?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승! 주사! 뭐야 자네? 왜 내 아들 때리고 있는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애들이 왜 울고 있어? 말해봐 얼른! 애들이 버릇이 없어가지고. 사단장이 되려는 야망을 쫓던 황소대장은 그렇게 모든 직속 상관들에게 완벽하게 지키고 말았다. 이게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몰랐습니다. 야! 기사님! 괜찮으십니까? 아이, 나 괜찮아. 아, 몇 번 안 다쳤냐? 예, 전 괜찮습니다. 조심해라. 마무리 부탁한다. 이 맞아, 다 정리해. 김 선배님, 정말 이 은혜는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갚겠습니다. 아이 자식 오박이는. 야, 뭐 은혜는 무슨 자식. 근데 김 선배님, 오늘 어디 나가십니까? 오늘 어머니가 오셔서 면회 예방 나갈 거야. 정말이십니까? 저도 오늘 여자친구 면회 와서 외박 나갑니다. 그래? 그럼 잘 됐네. 일단 나가서 밥이나 같이 먹자. 좋습니다. 그럼 밥은 제가 사겠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김상배에게 그토록 끔찍한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는 누구도 예상 못했다. 엄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어머니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오늘은 꼭 제가 사드리고 싶었는데 말입니다. 아유 아니에요. 잠깐만. 그럼. 네 여보세요? 예? 예예 예, 알겠습니다. 예. 별것도 아닌 거야 지금. 뭐야? 어쩌지? 아 할머니가 목욕탕에서 넘어져서 다치셨대. 아 그래서 마음이 지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어쩌지? 예 어머니 그럼 신경 쓰지 마시고 어서 빨리 가세요. 그래도 되겠어? 예. 아, 그래 그럼 마음에 우리 호야만 믿고 간다. 응? 그래. 아유. 간다. 놀다 때 가세요. 아 예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십시오. 마음이 조심히 가요. 네가 세 명을 시키고 나한테 공을 딱 했을 때 느낌이 왔지. 아 이건 우리가 이겼다. 그래서 내가 또 한 명을 시킨 날 분대장님한테 딱 했었는데. 아니 어떻게 거기서 헛발질을 하냐고. 아 그치? 아 그러게 말입니다. 아, 그때 이소대한테 휴가증 넘겨준 걸 생각하면 진짜 아까워 죽겠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 분대장님 축구를 하면 안 돼 그치? 아 그러니까 생긴 건 축구 진짜 잘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오빠 저기 잠깐 나랑 얘기 좀 할래? 어 무슨 얘기? 그냥 여기서 해. 우리끼리 얘기해봤어. 아 그래? 저 김 선배님 저 잠깐 나갔다 오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갔다 와.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나도 그냥 화장실 나갈까? 지금 뭐 하는 거야? 한 시간째 둘이서만 떠들고 있잖아. 데이트하러 안 가? 좀만 더 있다 가자. 김 선배님 혼자 두고 갈 순 없잖아.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게 뭐야? 진짜 짜증나. 아니 그리고 저 사람도 그래. 왜 이렇게 눈치가 없어? 아, 내가 말했잖아. 내 목숨을 구하신 분이라고. 그래서 어쩌라고? 아, 입장을 바꿔 생각해봐. 외박 지금 나와. 얼마만큼 입장을 생각해줘야 되는데. 아, 어머니도 그냥 가. 이 정도 했으면 됐잖아. 언제까지 같이 있을 건데? 저 사람이랑 같이 연애할 거야? 아, 좀만 나중에 하라고. 나 죽었어. 계속 여기 있으라고? 나... 셋이서 같이 데이트할까? 왜? 셋이서 연애하자 그러지?
저기 우리 그만 갈까? 그럴까요? 일어나 오빠. 그럼 그래. 봉기야, 먼저 갈 테니까 재밌게 놀아. 아니, 좀 더 놀다 가셔도 되는데. 그래요, 같이 있으셨다 가도 되는데. 아닙니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풍성. 우리 어디 갈까? 놀이공원 갈까? 나 영화도 보고 싶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어.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잠깐만, 저한테 엎으십시오. 괜찮으십니까? 봉기야, 미안하다. 괜히 나 때문에 유리 씨랑 데이트도 못하고. 난 괜찮으니까 이제 둘이 가서 놀아.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시는 분이 같이 가시지 말입니다. 봉기야, 나 정말 괜찮다니까.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제발 둘이 가서 놀아. 나 쉬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나 먼저 간다. 그럼 택시라도 잡아드리겠습니다. 고맙다. 택시! 택시! 오케이. 내 지갑. 지갑이 어디 갔지? 어? 지갑 어디 갔지? 어? 내 지갑.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왜 여기 있었는데? 왜 그러십니까? 보기야! 내 지갑이 없어졌어! 거기 돈이랑 카드랑 다 들었는데. 내 미쳐버리겠네! 혹시 병원에서 흘린 거 아닙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고맙다. 내가 지금 가볼게. 잠깐! 그대로 어디 가십니까? 여기 계십시오. 제가 금방 찾아오겠습니다. 오빠! 유리야, 좀만 기다려. 금방 갔다 올게, 알았지? 봉이야! 나 정말 괜찮아. 그러니까 제발 나 좀 그만 신경 쓰고 제발 둘이서 재밌게 놀아, 어? 아유, 괜찮습니다. 좀만 기다려주셔. 오빠! 봉이야! 오빠! 야, 병봉! 가지마! 봉이야! 봉이야! 유리 씨, 저 때문에 괜히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두 사이에 끼어서 일이 이렇게. 아니라니까, 괜찮다니까 왜 그러세요? 저 괜찮다고요. 저 괜찮아요. 몰라. 지갑 찾으러 갔어. 거참 잃어버렸다는데 그럼 어떡해? 기가 막혀, 기가. 몰라, 끊어. 유리 씨, 뭐 따뜻한 거라도 드시긴. 됐어요. 아, 예.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예. 제가 봉기를 일부러 보낸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제가.
봉기야. 죄송합니다. 병원도 가보고 카페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못 찾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고생했어. 아유, 땀바라. 아유 미안하다 봉기야. 봉기야 이제 그만 유리 씨랑 놀아드려라. 어? 김상병님은 어쩌시고 말입니까? 아니, 나는 난 저기 저 찜질방 가면 되니까. 아, 미안한데 만 원만 빌려줄래? 만 원? 다리도 다치셨는데 무슨 찜질방입니까? 제가 방 잡아드리겠습니다. 봉기야, 봉기야 제발 제발 나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라. 어? 제발 그냥 가. 어? 늦어서 저희도 방 잡는 김에 잡아드리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십시오. 아, 아니야 부담이. 같이 가시지 말입니다. 아니, 괜찮아. 다리 좀. 난 그냥 다리. 아, 부담 갖지 마십시오. 봉기야, 그게 아니라. 아니야 봉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저 진짜 그냥은 못 보냅니다. 봉기야, 진짜 이건 아니야. 이걸 어쩌나. 방이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 토요일이잖아. 외박 나온 군인들이 많아서 그래. 이제 어떡합니까? 엄마! 어떡하긴 뭘 어떡해! 자식이... 곧 참 괜찮으니까 유리 씨랑 가서 오붓하게 놀아. 별 걱정을 다 하지, 자식. 곧 잘 간다! 저... 그러지 말고 같이 들어가시지 말입니다. 유리는 침대에서 자면 되고 저희는 바닥에서 자면 되지 않습니까? 오빠! 자식아! 같이 들어가든 뭘 같이 들어가! 소리하고 있어, 엄마.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내 걱정하지 말고 유리 씨 앞에 저부터 들어가. 응? 야, 유리! 너 때문에 김상병님 눈치 보여서 그냥 가신다잖아. 내가 뭘? 김상병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은인이라고! 근데 네가 이러면 안 되지.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그래, 내가 잘못했네. 그래, 내 잘못이야, 내 잘못. 오빠 얼굴 보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3시간 넘게 달려온 내 잘못이라고. 그래, 내가 꺼져줄게. 꺼져줄게. 잘 살아. 그 말밖에 난 못해. 잊어줄게. 잘 살아. 여기 씨. 이렇게 가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예? 미쳤어! 지금 유리 씨 웃는 거 안 보여? 어여 달래! 어? 좋습니다. 저도 저런 이기적인 여자 필요 없습니다. 됐어. 그래 헤어져. 헤어지자고. 아, 유리 씨 잠시만요. 이거 씨. 유리 씨 왜 이러십니까? 봉기가 유리 씨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예? 유리 씨 아프십시오. 유리 씨. 내가 배고파. 너 자식. 미쳤어? 빨리 유리 씨한테 가서 달래. 어? 미안하다 그래. 어? 나 이 자식 진짜. 배고. 너 나한테 은혜 갚고 싶다 그랬지? 유리 씨한테 가서 화 풀어드려. 그게 나한테 은혜 갚는 거다. 복귀야, 복귀야 제발. 알겠습니다. 유리야,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어.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그래 여보 잘했어. 둘이 화해하니까 얼마나 보기 좋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자 이제 화해 있으니 갈게. 자식이 어디 가십니까? 같이 들어가시지 말입니다. 자식 미쳤어. 너 같이 들어가니 너 어디 같이 들어가. 괜찮다니까. 어? 괜찮아 맥봉.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망상하신 거 다 압니다. 그러게 유리, 넌 왜 사람만 눈치 줘가지고. 내가 뭘 어쨌다 그래?
내가 뭘? 아무튼 김생민이 계속 눈치줬어 안 줬어? 오빠 왜 나한테만 그래? 오빠 내 입장 생각해봤어? 아까부터 왜 내 생각을 하나? 진짜니까 이씨.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오빠 진짜? 진짜 계속 이럴 거야? 아, 봉기야, 봉기야, 어? 아 유리 씨. 오빠. 아 그만하십시오. 야 봉기야, 들어가자. 어, 들어가자. 어, 우리 이렇게 셋이 여기 들어가자. 응? 술 먹고 풀고 놀자. 자 먼저. 자 박수부터. 자 크로스. 하이 하이. 자 하이 하자. 봉기야, 아이고. 장성 가자. 같이 들어가시지 말입니다. 아 당연하지 믿어. 아무리 어쩔 수 없는 분위기였다 할지라도 그곳만은 그곳만은 따라 들어가지 말았어야 했다. 간다 간다. 봉기야 봉기야 이게 혼자 마시니? 자 우리 한잔 하고 모두들 기분 풀자고. 자 미아요. 기분 풀자고. 아유, 한 잔 먹었더니 머리가 지긋지긋하네. 졸립네. 봉기야, 나 먼저 잘 테니까 유리 씨랑 오프택에 얘기하고 재밌게 놀아. 그러시겠습니까? 그래, 그래. 먼저 잘게. 유리 씨. 주무십시오. 유리야, 아깐 오빠가 진짜 미안했다. 몰라. 정말 미안해. 미안해. 왜 이래, 김상병 얘네. 걱정 마, 잠들었어. 우리 유리 놔봐. 다니까 별로 아파. 몰라. 자, 저것들이 사람 옆에 두고 지금 뭐 하는 거야?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오줌이 마려울 거야? 이런 젠장 화장실 갔다 와서 놀 걸. 아이씨 어쩌지? 지금 화장실 갈 분위기가 아닌데. 그래 참자 참아. 방광이 터질 것 같아. 안 되겠다. 이 사람 움직였어. 에이, 설마 자다가 뒤척인 거겠지. 봐, 자잖아. 김삼병이 원래 한번 잠들면 누가 오빠가도 부른다니까. 저런 시들놈들. 죽을 것 같아. 안 돼. 이제 한계야. 한계. 오자 잠아. 안 돼 안 돼. 죽어도 잠아야 돼. 잠아 잠아. 오자 오자 오자. 잠아. 왜 물이야? 정말? 그렇게 김상병의 악몽 같은 외박이 끝나는 듯했다. 아, 지가
아이씨. 저, 아, 저기요! 저기 한 번만! 저기, 저기요! 아, 저기! 아, 이러다 부대 복귀 못하는 거 아니야? 진짜, 씨. 저기요! 저기요! 잠시만요! 이 부대까지만! 저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십시오.